이게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 네. 직접 그 전에 본인이 영화에서 노출을 하셨는데 아니 그렇죠? 가슴이 아픈데요. 아 그런데 진짜로? 그런데 이제 그 감독님께서 좀 더 욕... 출발! 저랑 반갑습니다. 오늘 말이죠 저희 또 출발한수 채널에서 드디어 뭔가 그 최고의 뭔가 셀럽 제가 지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뭔가 셀럽 중에서는 한 탑3 안에 드시는 굉장히 그렇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 시청률이 몇 프로였나요 혹시?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야 40%? 네. 우리 승부 삼풍가의 또 미나리 역할로 해서 또 우리 또 김성우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또 먼 길을 주셔가지고. 아 무슨 먼 길? 사실 그 이제 BJ 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또 이제 연락을 해보면 좀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많으세요. 원래는 좀 어때요? 원래 이 시간이면 좀 그래도 깨있는 시간이신가요? 아니 뭐 저는 매번 달라요. 왜냐면 스케줄이 뭐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활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되는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시네요. 그냥 즉흥 라이브로 그렇지. 여러분들 계획적인 타입은 아니십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출발 현수 네. 우리 또 식구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현수 여러분. 아직 그 이름은 없으신 거죠? 아 우리 그 부르는 그냥 형님들의 형님. 아, 형님들.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형님들. 안녕하세요 그렇죠. 형님들. 네, 잘 기억하고 계실 아마도 네, 소주상병과에서 미달이 역을 맡았던 김성원입니다. 현재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개인 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밥줄이 끊겼어요. 그리고 가장 반가운 소식은. 네. 지난 20일에 네. 제가 이제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오 진짜로? 네, 저의 에세이가 출간되어서 오. 5월 중순쯤에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책이 뭐 혹시 뭐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은 네. 약간 이제 저도 이 제가 살아온 삶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쓰고요. 그렇죠. 그동안 또 오랫동안 써왔던 저의 작은 그 생각들이나 글씨들을 같이 넣었고 사진도 넣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 소설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린 나이에서부터 의찬이와 정대를 다루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넣을 거 그랬네. 박영규 선생님에게 태권도 할 때 그렇죠. 500원짜리 담서 때리고 이런 거 맞잖아요. 인생으로 꼼수들. 그렇죠. 네. 마이클 잭슨이 국내에 내한했을 때 그렇죠. 같이 무대에 오른 글씨 문장들. 그걸 안 썼네요. 그걸 썼어야지. 어떡해. 그 예전에 99년도 제 기억이 99년도였다 아마 마이클 잭슨이 국내에 내한을 했었거든. 그때 약간 마이클 잭슨이 뭔가 그런 이 칠드런 네. 뭔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미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그 마이클 잭슨과 같이 무대 올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잖아요. 보셨? TV로? 저 TV로 아, 봤거든요. TV로. 근데 마이클 잭슨과 같이 무대를 이뤘었던 현 대통령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의원 아무도 못했어요. BTS도 못했습니다. 맞아요. 해냈습니다. 제가 했네요. 되게 팬이었어요 제가. 찐팬이네요 찐팬. 찐팬이었어요. 찐팬. 제가 얼마나 팬이었냐면요. 제가 미달씨 때문에 팬도 빨간 팬으로 바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빨간 팬 모델 했었거든. 맞잖아요. 아 그랬어요. 맞아. 빨간 팬 모델 했잖아요. 학습지를 빨간 팬으로 바꿨어요 저는. 그렇죠. 원래는 그 재능교육이었는데 그렇죠. 자기의 일을 스스로 그건데 제가 빨간 팬으로 바꿨습니다. 맞아 그것도 기억하시네. 그럼요. 깜짝 와.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차도 카렌스로 바꾸자고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아버지 그때 차가 그레이스였는데 아버지 차 미달 씨가 몰고 다니는 그 카렌스로 바꿔요. 카렌스 맞잖아요. 카렌스 맞아요. 카렌스 모델에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박영기 아저씨가 네. 운전하면서 박미선 선배님 옆에 있고 야 미달아 기억나지. 너무 와. 오늘. 약간은 네. 뭐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네. 약간은 예리하게 들어올 수 있는 질문. 오. 약간 제 얼굴 같은. 그렇죠. 수습 안 되고 약간 지저분하면서 그런 질문들이 또 약간 날카롭게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BJ를 좀 도전하신 뭐 계기가? 계기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죠.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구독자가 되면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도 할 수 있고 슈퍼챗도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는 구조상 그 구독자들이 거의 라이브를 많이 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는 기회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어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제 생방까지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 왜 저런 걸 해라기보단 아 내가 가면 나를 좋아해줄 사람이 있을까 이게 더 컸던 거예요.
뭐 근데 그런 약간 우려가 뭐 전혀 우려스럽지 않을 정도로 너무 또 멋지게 또 데뷔하셨고. 아, 네. 맞잖아요.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뭔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만 노출이 된다고.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 네. 직접 그 전에 본인이 영화에서 노출을 하셨죠. 그 노출이 아셔서 아 그냥 내가 먼저 영화에서 노출할래 그래서 노출을 하신 게 맞잖아요. 그렇죠? 노출되는 노출 좋아해요. 노출을 좋아합니다. 아직 날씨가 안 풀려서 제가 조금 얌전하게 입었는데. 예. 여름에 한번 다시 좋아하시죠. 아 그렇죠. 예. 이런 말 좀 나쁘그렇지만 예 저는 그 영화를 잘 또 예 직접 또 VOD 구매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그냥 약간 불법 다운로드보다는 아 그럼요. 또 이제 본인에게 뭔가 또 이득이 가시고 아. 제가 저는 직접 제가 VOD로 예 한 달 다음 달 청구세 그대로 찍혔습니다. 아. 제가 보면서 아 정말 저분 훌륭하게 잘 성장하셨구나라고 아. 보면서 예전 미달이가 아닌 거죠. 아 정말 훌륭하게 잘 성장하셨구나. 네. 제가 또 느끼 지금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파격적으로 다시 한번 좀 데뷔하고 싶다 그런 포인트인데 아니면 뭐 정말 작품을 받았는데 너무 좀 내용이 좋아서 아니면 뭐 이게 아닌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데 사실 그 이제 아무래도 매체로는 노출 연기가 가장 이제 화제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시나리오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제가 막 울고 힘들어하는 장면도 있고 뭐 남자친구랑 기쁘게 막 데이트하는 장면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상위 노출이지만은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아 여기서 맹점이 있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픈데요. 모든 촬영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그 19분 데드신을 찍었어요. 아 그런데 진짜로?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제 모든 원래 그 데드신을 찍을 때 가장 주 그 촬영 스텝 빼고는 모두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 나이가 그때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좀 더 요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너무 무섭고 이제 더 되게 이제 제가 거기서 막판에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 위약을 제가 엄청나게 해야 되는 왜냐면 계약서는 모두 다 작성을 했고 이거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더 과도하게 연출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성현 씨 말씀하시는 거는 그 작품에서 나의 연기력에 대해서 약간 본인은 그 작품을 택했고 또 그리고 나의 그런 연기력이 좀 더 돋보이길 원했지만 대중들이라던가 그런 기자분들이 쓰시는 그런 내용들은 네. 무조건 노출에 대해서만 너무 좀 약간 포커스를 맞췄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연출님 자체도 더 노출하기를 원하셨으니까 노출이 진짜 그분 다음에 제 앞에 데려오세요. 제가 노출 한번 다시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갈 테니까 한번 꼭 찍어달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진짜로 거대한 게 훅 나올 수 있게 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거대까지? 본인은 아예 노출이 없다는 그런 전제로 아셨던 거 아니면 노출이 있었지만 그 우리가 TV에 그 영화로 봤었던 그게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전제로 노출은 딱 상위 노출이에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거의 엉덩이까지 다 노출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 그건 안 된다 해서 무슨 이제 이불이나 천 같은 걸로 이제 뒷모습을 가려서 상위 씬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랑은 좀 달랐고 이제 그동안 계속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냥 어물쩡 넘어가 있어요. 네, 그 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일이 되자 많이 막 그렇게 돼서 뭐 그렇죠. 아 어쩔 수 있겠나 뭐 이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작품을 좀 통해서 약간 아역 배우라는 그런 이미지는 좀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은 좀 그런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제 예전 같은 그냥 뭐 미달이 아 미달이 귀여운 미달이 생각하는데 이제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은 전혀 이제 저 친구가 귀엽지만 않겠구나라는 그렇죠. 그냥 만약 우리 생각했던 A가 아니구나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약간 본인의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확실한 반전을 주기에는 네. 정말로 좀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보면은. A도 아니고 뭐 A도 아니고. 그렇죠. A도 아니고 그렇죠. C. C. 아우 씨. A 씨.